네, 안녕하세요. 빨강TV입니다. 네, 2일차, 네, 한주 라이트 메탈, 네, 그리고, TEMC, 청약 경쟁률이죠. 미래 현대차 유진은 한 주고, 네, TEMC는 하나고, 11일 오늘까지 청약이고요. 수수료는 유진이었고, 나머지는 다 2,000원씩 있고, 네, 일단 한 주부터, 네, 보면요. 네, 청약 건수는 현재 2만 6천 건 들어왔습니다. 네, 미래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 현대차 6,400건, 유진이 2,800건 들어왔고, 균등은 21주, 56주, 28주, 네, 현대차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되고요. 유진은 수수료가 없고, 경쟁률은 미래가 230, 현대차가 159, 유진이 776이죠. 평균이 184 들어왔고, 증거금은 4,634억이 들어왔습니다. 조조한 청약 증거금이고, 가장 많이 배정이 되는 거는 현대차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현재 169주 정도 배정이 되죠. 5,580만 원을 증거금이 필요한데, 균등수량이랑, 네, 비례배정 수량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네. 비례를 할 이유가 없죠. 한다 그래도. 네. 균등만 뭐 가족교재 사용해서 적당히 받으면 될것 같고.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12시니까 뭐 16시면 한두배 정도 더 들어오겠죠. 많이 들어오면 세네 배도 들어올 수 있는데 두배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9주, 현대차가 24주, 네, 유진이 11주. 현대차가 수수료 2천 있으니까 제일 많이 배정이 되고요. 유진은 수수료가 없는데 좀 적게 배정이 되죠. 가끔가다 유진이 휴면 계좌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쓰기가 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두배 정도 예상했을 때, 평균 경쟁률은 한400 정도 들어올 거고, 비례 안주는 한 150만 원, 100만 원, 62만 원. 15시에 보고, 네, 청약을 할 건데, 네, 몇 주나 받을지, 어느 증권사에서 받을지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네, TEMC죠. 네, 청약 건수가 1,314건. 지금 현재 균등 배정은 171조. 네, 대단히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되죠. 네, 조금은, 전체 다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죠. 28,000원 곱하기 171주면은, 네, 금액이 꽤 되죠. 네. 일반 경쟁률은 0.9, 비례 경쟁률은 1.9가 나왔고요. 증거금은 네, 5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최종을 예상해 보는 것도, 최종으로 지금보다 한 2.5배수 정도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균등은 한 75주 정도 배정이 될 거고요. 비례는 한 주당 네, 7만 원 정도, 네, 2.5 정도 잡았거든요. 네, 증거금은 한 157억 정도. 뭐, 균등만 해서 받아도, 네,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28,000원 곱하기 75주 하면은, 네, 많이 받네. 200만 원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이것도 15시에 보고, 네, 어느 정도 조금 받을 건데, 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한 계좌만 받아도 되겠죠? 뭐, 야수의 심장으로 여러 계좌 받기에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